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양양 수산항에 실시 중인 아름다운 어항조성 사업이 어촌계와 비어촌계의 어업인들 간 갈등으로 수개월째 중단돼 있습니다. 어촌계 위주 사업 진행에 반발한 비어촌계 어민들이 따로 단체까지 만들었는데요. 형평성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내년까지 아름다운 어항조성 사업이 실시되는 양양 수산항. 어구보수 보관장과 다목적 창고를 짓던 현장은 뼈대만 세운 채석달 가까이 작업이 멈췄습니다. 시설 사용을 놓고 우선권을 주장하는 어촌계와 형평성을 내세우는 비어촌계의 갈등 때문인데, 최근에는 비어촌계 어업인들이 어촌계와 비슷한 규모의 어민회 단체까지 만들었습니다. 어촌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사업에서 소외당했다는 겁니다. 뭐 조금만 형평성이 맞도록 같이 이렇게 나눠 가지면은 좋을 텐데, 너무 이제 어촌계만이 이제 이렇게 차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동해안 시군마다 어촌계와 비어촌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개별 어업인들이 어촌계에 속하지 않고 조직을 만들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갈등이 심해지자 발주처인 동해지방수산청 대신 양양군이 중재에 나섰지만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회의도 개최하고 또 관계자들과 접촉을 해서 지금 해결 방안을 이제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양양군에서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어촌 어항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어촌계, 비어촌계를 함께 아우르지 못한 데서 촉발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식업과 해양 레저 사업 등이 활발해지는 최근 어촌 지형 변화에 따라 형평성 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갈등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원주 산성을 재건하며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는 프로농구 원주 DB의 초반 기세가 거센데요. 큰 기대와 함께 영입한 김종규뿐 아니라 이번 시즌 합류한 김민구, 김태술 선수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골밑을 파고드는 저돌적인 돌파와 정확한 외곽슛까지 타고난 농구 센스로 재치 있게 상대 공도 빼앗아냅니다. 지난 오리온과의 경기에서는 팀에서 가장 많은 21득점을 올리며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지시하시고 원하시는 걸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코트에 있는 선수들과 잘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선수들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경희대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종규, 두경민과 함께 신인 드래프트 1, 2, 3순위를 휩쓸며 큰 기대 속에 프로에 입단한 김민구.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한동안 어려움을 겪다 팀을 옮긴 뒤 기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두경민이 제대하면 다시 뭉치게 될 경희대 트리오의 활약에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GC에서 이상범 감독과 우승을 경험했던 베테랑 가드 김태술도 중요한 순간마다 투입돼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감독의 작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코트에서 팀 전술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본에 굉장히 좀 충실한 농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 테크닉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 기본적인 거, 뭐 작은 거에서 좀더 집중을 하면 경기에 이길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지만 팀 전술과 분위기에도 잘 녹아들고 있습니다. 팀멤버들이 좀 약한 구성이 있어서요. 그게 약점이긴 한데 이두 선수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도 성적이 좋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김종규, 김민구, 김태술까지 이번 시즌 팀에 합류한 이른바 3김의 활약에 팬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형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이 저조해 그동안 정부는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률이 점차 오르긴 했지만 최근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삼척 임원항 앞바다에서 0.6톤 어선을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 어민이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속초 장사항 앞바다에서 2톤 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섰던 70대 어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소형 어선의 1인 조업이 일상화된 가운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5톤 미만 어선 사고는 연간 800여 건으로 전체 선박 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20, 30명 가량이
조업 중 실종되거나 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난 사고에 취약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5톤 미만 소형 어선에 어선원 보험 가입은 저조했습니다. 영세 어민들이 대부분이어서 보험료 부담을 느낀 데다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회하기 전에는 선해 기간을 하나도 안 다녔어요. 작은 배들도 5월에 된 배 외에는 거의 다 가입.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4톤 이상, 지난해부터는 3톤 이상 어선까지 어선원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률도 해마다 올랐는데 올 들어 다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원 한 명당 150만 원이 넘는 연간 보험료의 70%까지 국고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항목을 전액 지원하는 양식재해보험 등 다른 어업보상보험처럼 보험료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부가보험료가 보험 운영료를 이제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선원 보험의 경우에는 25%는 개인이 이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형 어선의 어선원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야생 멧돼지 발견 건수가 양돈 농장의 발생 건수를 앞지르면서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수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15건이 확인된 만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9일 14번째 확진 이후 18일간 일반 농가에 추가 발생이 없었지만 어제 철원의 야생 멧돼지에서 15번째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멧돼지가 일반 농장 발생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2019 양양 연어축제에 18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군 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외국인 방문객 1,200명을 포함해 모두 18만 4천여 명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연어 맨손잡기 체험은 9차례 운영해 2,8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연어 열차 생태 체험과 연어 탁본 뜨기 등 체험 행사와 다양한 연어 요리와 부대 행사 등이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도내 각 시군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상당액이 지난 5년간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18개 시군에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19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 감액이 이뤄집니다. 반면 지자체의 건전 재정운영 등으로 부여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15개 시군에서 5년간 24억 원에 그쳤습니다. 도내 폐광 지역 주민 10명 가운데 2명은 강원랜드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 직원과 가족, 관련 사업 일자리 관계자 등은 3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기준 삼척과 태백, 영월, 정선 주민 19만여 명의 17%였습니다. 강원랜드가 지난 한 해 도내 폐광 지역에 투자한 돈은 3,500억 원 규모입니다. 강원랜드는 폐광지 경기 회생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2025년 카지노 사업 종료를 앞둬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58억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소외계층과 차상위계층 등 1만 4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각 시군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